안녕하세요. 플라잉도트입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인천에서 괌으로 가는 항공편이 재개가 됐습니다. 네. 우와! 네, 코로나 팬데믹으로 그동안 정말 많이 기다리셨던 여행이 이제 괌을 시작으로 다시 재개가 된 건데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 이 괌 입국 절차가 좀 바뀌었다고 해요. 네, 그렇죠. 11월 8일부로 코로나 백신을 모두 다 맞으면 2주의 격리 없이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모두 완료했다는 접종 완료 증명서랑 또 3일 이내에 받은 음성 확인서가 꼭 필요하다고 해요. 18세 이상 성인들은요. 쿠브라는 앱이 있대요. 그 앱을 이용하셔서 백신 접종 완료자인 경우에 그 앱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모든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만 12세 미만의 자녀들은 부모가 백신을 모두 맞았다는 게 증명이 된다 그러면 그 어린이들은 모든 시설 이용이 다 가능합니다. 어우, 좋네요. 네, 한국 입국 시에 또 접종 완료 증명서와 3일 이내에 검사한 PCR 음성 확인서가 있으면 한국에서도 자격증이 면제가 되거든요. 오, 좋네요. 네, 그래서 이 괌에 있으실 때 이 PCR 검사를 받으셔야 하잖아요. 그 어렵지 않아요. 아, 근데 괌 현지에 PCR 검사 가능한 병원을 예약해주고 병원에 가서 통역을 해주고 이동 서비스를 해주면 PCR 검사 패키지 상품이 등장합니다. 아, 여행 상품으로? 네. 아, 그거 좋다. 좋네요. 네. 살다 살다 별 상품을 다 보게 되네요. 그런데 이렇게 승무원들이 괌을 열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어린이들을 둔 엄마들, 승무원들이 정말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청 괌을 자주 갔었거든요. 오드리는 자주 해마다 갔었죠. 그게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막 여러 군데 돌아다니기도 힘든데 맞아. 특히 PIC 호텔 그러니까 승무원들이 묵었던 호텔이 예전에 PIC 호텔이고 그렇죠.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자주 간 호텔이 PIC 호텔인데 거기에 물놀이 시설도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워터파크도 있고 그리고 액티비티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아침에 확 풀어놓고 엄마 아빠는 이제 이렇게 풀사이즈에 벤치에 다 앉아가지고 칵테일 한잔 마시면서 아이들 눈으로 보는 거죠. 우아하게. 그러면 힘들지도 않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이 엄청 열심히 놀잖아요. 그렇죠. 에너자이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밥 먹을 때가 또 약간 이제 곤란해요. 마땅치 않아요. 그 막 물 뚝뚝 묻어있는 애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기도 힘들고 할 때 그렇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게 골드카드. 아, PIC의 골드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약하실 때 포함해서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 물론 당연히 엑스트라 차지가 있겠죠. 돈을 더 내시고 이제 그 예약을 하시는 거고요. 골드카드의 장점은 뭐냐면 PIC 호텔 내에 있는 7개의 레스토랑을 아침, 점심, 저녁 다 무료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저녁에 하는 디너쇼가 있는데 그 원주민들이 나와서 하는 디너쇼 기억나세요? 네, 그럼요. 네, 그 디너쇼 연주해주고 막 이런 거죠? 네, 연주하고 춤추고 막 이런 네, 디너쇼 때 그 디너쇼도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특히 11세 이하의 아이들,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부모님만 골드카드를 갖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아이들 두 명이 무료예요. 아, 11세 미만. 좋네요. 너무 좋죠. 네네네. PIC는 진짜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게 키즈클럽이 진짜 잡혀 있어요. 네, 물론 물놀이에서 아이들 풀어놓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과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부모님들끼리 쇼핑을 하거나 커피 한잔 마시는 여유를 좀 즐기고 싶다 이런 데는 이 키즈클럽에 아이를 맡기실 수 있고요. 특히 PIC는 한국인 매니저가 상주하고 있어요. 정말 안심하고 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의사소통이 되니까 네, 훨씬 그럼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괌이라는 지역 특성상 가족 여행이 엄청 많잖아요. 네네, 맞아요. PIC뿐만 아니라 그 괌 내에 있는 호텔 여러 군데에서 네. 키즈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리마인드 웨딩 계획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오. 그렇다면 PIC 호텔이 딱입니다. PIC에 가면요, 삼면이 다 통창으로 되어 있는 정말 예쁜 채플이 있어요. 저도 봤어요. 아, 보셨어요? 네. 거기에서 웨딩을 하면 정말 태평양 바다를 보면서 주례를 들을 수가 있어요. 또 여기가 좋은 이유가 호텔에 얘기만 하면 드레스, 턱시도, 메이크업, 헤어까지 다 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편하게 웨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요즘 리마인드 웨딩이 유행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PIC뿐만 아니라 뭐 니코 호텔, 쉐라톤, 하얏트, 힐튼 호텔 이런 데서도 운영을 한다고 알고 있고요. 저도 한번 리마인드 웨딩을 괌에 가서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어우, 좋은 생각입니다.
네네. 근데 또 괌으로 어린 자녀들을 영어 캠프만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괌이 좀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게 있다면, 다른 지역은 사설 학원을 보내는 거라면 괌은 이 괌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키는 거예요. 몇 달 동안만도 가능한 거예요? 네,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단기적으로 가능한 신기해요. 신기하네요. 그 학교의 교복과 체육복을 정말 맞춰 입고 그 학교 학생이 돼서 그 미국의 초, 중, 등 교육과정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크루 호텔이 나중에 힐튼 호텔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었죠. 예, 네, 맞아요. 우리 수영장이 이렇게 오후에 누워있으면 학교 끝나고 이제 애들이 와가지고 부모님들이랑 같이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근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괌 한 달 살기. 아이들 학교 보내고 꼭 해보고 싶습니다. 좋다. 네. 좋아요. 네. 여행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쇼핑이죠. 괌 여행이 또 너무 좋은 이유는 괌은 섬 전체가 면세예요. 맞아요. 맞아요. 즉 괌 입구를 전체가 면세점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이 괌에서 저희 승무원들이 화장품 사러 많이 갔었던 티 갤러리아 갤러리아 네. 아시죠? 네. 여기가 한동안 문을 닫았었는데요. 지난 9월에 야심차게 재오픈을 했더라고요. 좋다. 네네. 네. 새로 리모델링도 하고 또 새로운 브랜드들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브랜드들이 들어왔는지 저희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가보고 싶네요. 네네. 또 괌 쇼핑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참 많죠. 네, 많아요. 네. 그래서 괌 쇼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날을 잡아서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괌 여행을 시작으로 이제 뭐 하와이, 시드니, 싱가포르, 방콕하는 길도 다시 열리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 참으셨던 여행들 여러분 많이 즐기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뵈어요, 여러분. 안녕.